구룡이가 꽁 잡아왔습니다. 꽁. 요, 이제, 입도 안 됩니다. 하지 마.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요, 이제 물고 와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놔놨습니다. 이제. 이렇게 잡아와서 이렇게 놔놓고 기다렸습니다. 이렇게. 이 훈련을 안 해도 이렇게 잡아와서 이게 그냥 제대로 놓고 기다립니다. 내 명태 대가리 하나 좀 일부러 매놨는데요. 이제 매놨는데 이렇게 딱 잡으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딱 이렇게 기다립니다. 허허이 참 기특한 녀석이네. 예전에는 다 뜯어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주인을 기다립니다. 이렇게. 보십시오. 이제 물고 와서 이렇게 주인 보라고 이렇게 딱 기다립니다. 이제 하이 참나 신기하네. 닭인 줄 아나? 어? 닭. 이제 이게 닭인 줄을 혹시 알아서 그러는지. 야 이제 안 먹어? 어? 좋아. 이제 꽁도 한 마리 잡아오고 밥값도 했네. 어? 밥값도 했어. 코가 이게 반질, 이렇게 해봐. 코가 반질반질해. 뭐 털이 묻어서 그렇다. 어, 자. 기특하죠? 좋다 그럽니다. 이제 주인이 빼주니까 이렇게. 꽁 사냥도 하고 고라니 사냥도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묶어 놀란다. 이제 안 되겠다. 너무 살생해도 안 좋아. 이렇게, 주인님이 이거 먹을게. 어? 주인님이 이제 만두 끓여 먹을게. 괜찮지? 자, 이제 그만하고 놔. 이제 놔. 가자. 자, 그만. 하지 마. 주인님이 이제 만두 끓여 먹을게. 한 그릇 좀 줄게. 어, 가만히 있어. 아무 못 써. 이제 만두 끓여 먹을게. 주인님이 딱 저 뒤에 갖다 놓을게. 이제 매놨는데요. 애들이 매놓으니까 힘이 빠졌습니다. 우리 예리는. 아, 이 녀석들 정말 사냥성 하나는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사냥도 하고요. 더 중요한 거는 애들이 이제 중량이 나가지 않는 건 물고 온다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래도 이 녀석들 살아있는 건데 이제 봄철 되면 이제 사냥을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이렇게 묶었습니다. 묶었는데 특이한 건 참, 야, 대단합니다. 어쨌든 내가 봤을 적에는 이 녀석들이 지금 이렇게 꽁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다 보고 있는데 여기다 놔서, 야, 이게 사냥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물고 오고, 가르치지 않아도 사냥을 하고, 또 잡아와서도 그렇게 탐내지도 않고, 야, 이런 애들 참, 정말 보기 그래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물론 다른 사냥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들이 아니어서 제가 이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얘들이 거시기 합니다. 구룡이 한 번 더 연장해서 보겠습니다. 이 녀석은 참 이 녀석도 참 특이합니다. 얼굴 이제 한번 보십시오. 이게 구룡아 이제 사냥 그만해라. 어? 어, 이제부터는 어디 가지 말고, 이래 묶여갖고 있어도 주인님 욕하지 말고, 저 녀석 코를 한번 이래 잘 보십시오. 두리두리 하면서, 이, 다른 개들은 땅에다 대고 냄새를 맡는데, 이 녀석은 좀 특이하게, 이 공중에서 이렇게 냄새를 맡습니다. 어떻게 공중에서 냄새를 맡으면 되는지. 예. 구룡아, 저렇게, 이 공기, 이게 바람, 방향으로 이렇게 코를 대고, 실룩실룩실룩실룩 하면서, 이렇게 냄새를 맡습니다. 저는,
좀 특이한 게, 개들이 사냥을 할 때 코로 땅이나 이래 짐승 추정을 그래야 하는데, 요 놈은 공기 중에 이렇게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냄새를 그렇게 맡습니다. 좀 특이하지요? 그리고 우리 집 주위에 눈이 아직도 안 녹아서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데, 이 꽁이 놀래서 너무 급작스레 애들이 탁 나타나니까 꽁이 너무 놀래가지고 대가리를 콱 박으면 그때 가서 콱 무는지, 아니면 나르는 놈 잡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? 어쨌든 하여튼 저희 집 식구 중 한 사람이기도, 한 사람이 아니고 식구 중 하나이고 같은 사는 동반자들인데, 사양도 잘하고 주인 말도 잘 듣고, 저렇게 그렇게 풀어놨다가도 저래 매놔도 보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애들이 뭐 목줄이 좀 하면 오후에 되면은 햇들이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요, 지금은 저렇게 얌전하게 있습니다. 이렇게 다른 애들을 키울 적에는 이 묶어놓으면 되게 발광하고 이랬었는데, 얘들은 발광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. 근데 단 한 가지 흠이라면은, 한참 놀고 있을 때 이리 와서 목줄 묶자 이러면은 안 옵니다. 뺀질뺀질하고 그때는 안 옵니다. 근데 1차 묶이면 이렇게 얌전하게 있습니다. 그날 여기 닭장 청소를 하면서 얘들이 배웠나 봅니다. 이 닭장에 몰아넣고 닭을 발로 누르고 있으면서 주인님이 와서 가져간다는 걸 이렇게 알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전번에는 뜯어먹고 그냥 안 주려고 이랬었는데,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냥 잡아와가지고 다 놓고 주인님이 오기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 방에 앉아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, 어쨌든 꽁을 한 마리 물고 왔습니다. 뭐 누가 꽁을 뭐 잡아주지는 않을 거고요. 어쨌든 기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지금 예리가 일하는 거는 저 위에 사냥꾼이 한 명이 있습니다. 사냥꾼이, 예, 보시면 이분이 사냥꾼이에요. 사냥꾼 총을 들고 다니는데요, 저기 개 내려오는 거 보이십니까? 아, 저 개 한 마리 같이 돌아다니죠? 저 사냥꾼입니다. 저 이 제 집 개들이 이 고라니 사냥하고 뭐 이래 한다고 그래서 사냥꾼들이 짐승이 이쪽에 많은 줄 알고 집 주변까지 와서 사냥을 합니다. 이게 참 잘못된 일인데, 그러고 이렇게 집 주변에 와서 해도 우리 애들이 하도 훌쩍서서 짐승이 내려오지도 않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 그냥 막 그 개 조그만한 녀석이 집으로 오는 바람에 또 난리를 쳐서 새벽 4시까지 막 전체 컹컹 짖고 했는데, 짐승이 있을 리는 만무한데 이제 내려갔습니다. 그 근데 나는 망원렌즈로 땡겨서 봐야 되는데, 우리 애들은 그게 보이는지 거기를 보고 유심히 거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. 저렇게 우두커니 그 자리만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. 보이지도 않는데, 귀가, 얘를 귀가 옆으로 푹 퍼져 있어야 되는데, 지금 경계를 할 때 귀가 저렇게 쫑긋하게 씁니다. 저렇게, 저 보셨습니까? 귀가 저렇게 쫑긋하죠. 예전에 보던 예리 귀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귀가 쫑긋해 가지고 저놈이 어디 경계할 적에는 저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긴장이 풀리고 지 좋으면 귀가 옆으로 쭉 처지듯이 내려갑니다. 어쨌든 특이한, 제가 키우는 애들이지만 참 특이한 녀석들입니다.
너 대가리 완전 늑대됐다. 어? 호정아, 너 완전히 늑대됐어. 와, 너 무섭게 생겼다, 이제. 이거 봐. 무섭게 생겼어, 이제. 그 주인님 말 잘 듣고 그래야지. 어? 말 잘 듣고. 손을 들라고 했어. 그거 몸땡이를 들라 그래, 이제. 어, 손 좀 줘. 너도 그렇게 할 줄 알아? 손 한번 줘봤어. 손에. 자, 손 한번 줘봤어. 손. 네 발인지 손인지 한번 줘봐. 응? 얄마. 이리 와. 손인지 발인지 한번 줘봐. 아이. 우리 구룡이가 신발을 하나 잡아놨습니다. 신발. 어이. 신발을 하나 잡아놨습니다. 신발. 묶어놨더니 쥐는 안 잡고 신발을 하나 잡아놨습니다. 내 산업 전선에서 신던 안전화를 한 켤레 하나 잡아놨습니다. 안전화를. 야, 이게 홀딱홀딱 뛰니까 해탁 넘어지지, 이놈아. 아이고, 똥도 막 산덩어리, 산덩어리. 한 무대기가 똥이 그냥 막, 아이고. 하고 나서 그래요. 힘이 너무 좋아졌어.